자, 반갑습니다. 저는 꼭TV의 꼭입니다. 자, 여러분들, 벌써 개학을 한 지가 한 달이라는 시간이 아주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새 학기는 뭔가 설레면서도 슬픈 것 같아요. 왜냐면은 새 학기니까 이제 새로운 친구들도 이제 만나게 되는 그런 설렘, 또 반대로 힘들었던 아주 친했던 친구와 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는 슬픔. 새 학기가 되면은 사실 이제 새로운 친구들 앞에서 조금 인기남, 뭐 인기녀, 약간 인싸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여러분들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제품들을 가지고 다니면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인싸가 될 확률이 뚝뚝뚝뚝뚝뚝뚝뚝 올라가 버리는 그런 제품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름하여 특이한 학용품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특이한 학용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구독, 좋아요. 찡긋. 자, 첫 번째로는 직선 볼펜입니다.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이 수업할 때 밑줄 쳐 이러면 딱 일직선으로 긋잖아요. 근데 이게 직선을 생각보다 이제 그리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국TV 같은 경우에는 직선을 자꾸 실패를 했어요. 긋다가 삐져나가고 직선을 잘 못 그려가지고 필기를 안 해버렸습니다. 이 뭔 개소리야? 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 위쪽에 이렇게 바퀴가 달려있어요. 딱 줄 칠 때는 딱 누르고 싹 일직선으로 딱 긋는 거죠. 자, 그리고 앞쪽에는 이제 일반 볼펜이 이런 식으로 달려 있는데 볼펜 나오고 들어가고 하는 게 여기 있습니다. 느낌도 너무 좋은데? 이야, 이거 한번 해볼까요? 자, 일반적으로 직선을 그리면 자, 밑줄 쫙. 아, 이거 보세요. 벌써 지금 차이가 나잖아요. 여기 지금 간격이 일정하지가 않아. 그리고 삐뚤빼뚤한 거 보이시죠,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 직선 볼펜은 과연 직선을 제대로 그어줄 수 있을지. 3, 2, 1. 와! 이 차이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여기 약간 흐물흐물 이제 물결이 살짝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와, 물결이 거의 없어. 우와. 오. 아, 이렇게. 우와, 제대로 그렸다. 근데 약간 컨트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바퀴가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자전거도 연습해야 잘 타는 것처럼 이것도 이제 바퀴가 달려 있기 때문에 이거 컨트롤을 좀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야, 그럼 이걸로는 표를 그릴 수 있기에도 쉬울 것 같은데요. 표 한번 그려 볼까? 이국TV에 일단 핸드메이드 표를 한번 그려 볼게요. 자, 요게 이국TV가 직접 그린 핸드메이드 표고요. 한번 이 직선 볼펜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아, 이게 뭔지 알았다. 직선은 정말 잘 돼요. 딱딱 직선이긴 해요. 근데 이 칸에 이 높낮이를 조절을 잘 못하겠어요. 와, 이거 근데 직선 그릴 때는 정말 좋은 것 같은데 약간의 연습이 필요할 것 같네요. 그래도 나름 꿀템이에요. 자, 그 다음으로는 치워지는 형광펜입니다. 수업시간에 이제 선생님께서 얘들아, 여기 중요하니까 여기에다 형광펜 쳐. 네, 알겠습니다 하고 딱 쳤는데 엄한데다 친 거야. 어떡해! 정말 부상사가 어마어마했는데 이 친구를 이용하면 이제 그런 걱정은 싹 날아갈 것 같습니다. 지금 필기를 했습니다. 요 끝에 이렇게 막 고무 같은 게 달려있거든요. 이게 지우개인가 봐. 이걸 이게 지워진다고? 자, 만약에 이게 지금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다. 어? 뭔가 이뻐졌는데? 아니, 지워지긴 지워져요. 형광펜은 지워졌는데 번지네요? 그럼 만약에 책! 이제 교과서 같은 데다가 이제 밑줄 같은 거 많이 치잖아요, 사실. 그리고 형광펜으로 이제 강조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책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부분에다가 지금 해볼게요. 자, 아주 깔끔하게 썼어요. 자, 이랬는데 아! 맞다! 여기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 밑에 줄인데 하면 이제 지운 거죠? 와, 이거네. 보이시죠, 여러분들? 깔끔하게 지워졌습니다. 아, 이거는 일반 교과서나 책이나 이런 데서 중요한 거를 쳤을 때는 형광펜을 지울 수 있는 볼펜이네요. 자, 다음으로는 빗자루 펜입니다. 지우개 여러분들 요즘에도 많이 쓰나요? 이국TV는 진짜 어렸을 때 지우개를 너무 많이 썼어요. 일부러라도 가루 모아가지고 지우개 똥 만들고 그랬었거든요. 지우개 가루가 은근히 이제 또 치우기가 귀찮단 말이에요. 교실 바닥에 그냥 몰래 이렇게 하는데 옆짝꿍 자리에 넘어간 거야. 그럼 바로 야! 내가 일부러 그랬냐! 이렇게 싸움나게 마련인데 그 지우개 가루를 이제 쓸 수가 있는 빗자루가 달린 펜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뜻 보면은 그 새 깃털 달린 거 있잖아요. 되게 멋있는 펜 있잖아요. 그 만년필인가? 그 새 깃털 펜 같은데 자세히 보면은 빗자루입니다. 뭐야? 이거 뭐야? 왜 이렇게 가루가 떨어져? 가루가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져. 와, 이거 보세요. 가루가 nope. 아니, 이거 지우개똥 쓰는 게 아닌가 봐요, 여러분들. 자기 그 빗자루에서 나온 이 가루들을 이제 쓰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거는 조금 너무 좀 대충 만든 것 같아요. 진짜 모양만 정말 특이하네요. 나름 디테일하게 잘 꼬아놨거든요. 그리고 요 끝에 이런 식으로 이제 펜이 달려있어가지고 이제 볼펜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오, 필기감 좋네. 잠깐만요, 이거 그러면은 지우개 가루가 얼마나 잘 채워지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우개 가루를 좀 생성하고 빗자루로
오, 아 지우개 가루는 입자가 굵어서 잘 쓸립니다. 잘 쓸리는데 쓸을 때마다 그 가루가 계속 나와요. 요거는 진짜로 모양이 정말 특이해서 진짜 인싸용이긴 한데 가루 같은 거 안 떨어지게만 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뭐 그래도 모양은 굉장히 특이한 필기도구였습니다. 꼬고리. 자 다음으로는 이 스프린터 필통입니다. 스프린터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해먹 같은 거 안에 야채 들어가 고기 들어가 이렇게 해서 돌돌 말려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 있잖아. 진짜 맛있는 거. 그거 모양으로 나온 거예요. 와 뭔데? 많이 탔는데? 아 깨구나. 자 앞쪽 모습은 이런 식으로 아주 고퀄리티로 프린팅이 이런 식으로 잘 되어 있고요. 뒤쪽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펜을 여기다가 넣어놓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지금 주머니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펜을 고정하기 위해서 이제 고무줄도 이런 식으로 달려 있네요. 이런 거 있죠? 지금 리뷰했던 펜들 딱 넣고 오오 잘 들어간다 생각보다. 펜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브리또처럼 진짜 이렇게 딱 말면 돼요. 말아가지고 이렇게 딱 말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뭔가 케밥처럼 이런 식으로 됐죠. 나름 필통 역할도 너무 잘하는 것 같고 이거는 이콕TV가 학생이었으면 무조건 구입했을 것 같습니다. 전 인싸가 되고 싶은 관종이니까요. 자 다음으로는 분식 메모지입니다. 와 진짜 대박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분식들이 이런 식으로 메모지로 나온 겁니다. 자 일단은 어묵이죠. 또 국물만 박았지 어묵 디테일 보세요 여러분들. 야채도 쏙쏙쏙쏙 박혀가지고 너무 맛있게 생겼지만 이 친구는 이제 하나씩 떼서 쓰는 포스트잇입니다. 포스트잇 메모지. 자 다음으로는 순대랑 간입니다. 이야 간 디테일. 이국TV 또 간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자 근데 요 친구도 이런 식으로 하나씩 떼서 쓰는 포스트잇 되겠고요. 자 그리고 순대. 순대 또 맛있죠 이거. 이러다가 떡볶이 국물에 찍어 먹으면 끝이야. 자 그리고 옆쪽에는 데무지. 데무지는 퀄리티가 그렇게 엄청나진 않아요. 근데 옆에 있는 떡볶이가 대박이야. 떡꼬치네. 떡꼬치 떡볶이가 아니고 와 너무 맛있게 생겼죠. 3단 떡꼬치. 자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만두, 튀김 만두. 크, 또 이거 맛있죠? 떡볶이 국물에다 그렇지 분식집에는 이런 새우튀김 팔죠. 자 이거는 공책에다 한번 붙여볼까요? 어떤 느낌이 나는지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느낌. 야 이건 진짜 인싸템이다. 너무 재밌는 포스트잇인 것 같아요. 따봉! 꼬고리. 자 다음으로는 이스 방수노트 및 이 방수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을 얹으려고 이제 전혀 젖지가 않는 그런 노트라고 하더라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냥 너무 평범하게 생겼어요. 아 오 종이가 뭔가 약간 이상해요. 뭔가 코팅이 되어 있는 듯한 굉장히 보들보들합니다. 야 한번 찢어볼까요? 종이처럼 찢어지는지? 오 느낌이 이상해. 아 뭔가 미리 젖어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일반 종이 찢는 소리. 이 방수종이는 뭔가 이상하죠? 질기죠? 아 질기고 뭔가 젖어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네요. 잠깐만요 한번 진짜 방수가 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여기다 지금 적을 때도 젖은 종이에다 쓰는 느낌? 그럼 여기다 물을 한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젖는 건가? 어머머 아, 잉크는 어쩔 수가 없네 보네. 자 이렇게 지금 젖었어요. 젖었는데 이걸 물로 닦으면 오! 느낌이 똑같아. 아 이게 방수가 되긴 되네. 근데 여기 글씨 잉크는 이제 방수가 안 되기 때문에 잉크는 조금 지워졌지만 종이는 그대로 옵니다. 자 이렇게 물을 묻혔으면은 사실 이제 안 써줘야 되는 게 맞죠. 아주 깔끔하게 잘 써집니다. 잠깐만요 이게 그러면은 라면 국물을 뿌려도 이 친구가 흡수를 안 할까요? 라면 국물도 방수가 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런 식으로 아주 진한 라면 국물을 준비를 했고요. 자, 여기다가 한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면 국물을 소리! 자 오케이 뿌렸어요. 제대로 뿌렸어. 자 이렇게 하고 일반 종이에다도 좀 뿌려볼게요. 자 이쪽에는 일반 종이 이쪽에는 방수 노트입니다. 자 한번 일반 종이부터 국물 닦아보도록 할게요. 이쪽은 이미 이제 종이의 역할은 다 끝났죠. 여기다 이제 필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방수 노트는 Nope. 방수는 너무 잘 됐어요. 지금 전혀 그냥 뭐 이상이 없어요. 이 일반 종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가 젖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뚫리게 되죠. 하지만 이 친구는 방수가 됐기 때문에 전혀 뚫리는 건 없지만 이런 이염은 막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여기 뿅뿅이가 달려있잖아요. 이거를 샤워하면서도 쓸 수가 있대요. 물을 그냥 끼얹어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콕TV가 샤워를 하면서 한번 글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샤워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꼬고리. 자, 마지막으로 곤노트입니다. 이제 학교에서 꼭 이런 친구들 있습니다. 야, 나 공책 한 장만.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 장을 뜯어서 주죠. 야, 여기 있어. 딱 주면은 이 친구가 또 쓰다가 딱 틀려. 틀리면 꾸겨가지고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종이는 이런 식으로 꾸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꾸기면은 이런 식으로 공이 되는 아주 재활용 놀이도 할 수 있는 그런 노트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그냥 일반 공책이에요. 이쪽 뒤쪽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축구공 모양이 있네. 이야, 이쪽에는 야구공, 이쪽에는 약간 뭐예요? 농구공인가? 럭비공인가? 아, 럭비공이네. 이건 약간 이 썸네일을 찍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조금 만들어 놓은 것 같거든요, 모양을. 근데 그냥 막 구겨도 이런 모양이 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축구공, 자, 야구공, 자, 그리고 럭비공. 자, 쓰다가 잘못 썼어요? 그러면 이제 구기죠, 이런 식으로. 럭비공처럼 보여요? 아, 이거 이대로 꾸려야 되나 봐. 이런 식으로. 아, 이런 식으로 모양을 해서 꾸미면 아, 럭비공 같긴 하네. 야구공 해볼게요, 야구공. 자, 이렇게 그냥 막 구겼어요? 오, 이건 좀 야구공 같다. 잠깐, 축구공도 될 것 같아. 오, 이것도! 이것도 축구공 같아. 이거는 친구들과 수업 끝나고 쉬는 시간에 쓰레기를 버리잖아, 이렇게 꾸긴 종이들. 그럴 때 이걸로 게임하면 진짜 재밌겠다. 이걸 던져가지고 쓰레기통에 넣는 거. 니꾸님이 잘하는 거 있잖아. 그냥 던져가지고 트랙션 한번 해볼까요? 구독! 좋아요! 찡끗! 이거는 한 번에 하죠. 너무 쉬우니까.